대책에 대해서 좀 평가 부탁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의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불명확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뭔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이번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뭐 특이사항은 이번에 그 대출 부분인데 그동안 그 법인 대출에 대해서 그 LTV 제한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을 똑같이 거는 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약간 제약을 좀 거는 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지들 소급 적용 안 되는 걸로도 나왔잖아요. 지금 공급이 늦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단지들이 오히려 공급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원하는 로또성 분양들 또 한동안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 거는 없는 건가요? 말 그대로 신축주택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그거 기다리시면 되겠죠? 근데 고가점자들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가점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인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그렇게 그런 이슈들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그 신축 분양 받는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 단지에서도 일반 분양이 좀 많았던 단지들만 이슈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반 주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출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혹은 그런 사업자나 법인 대출을 이용해서 얼마나 주택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크로리버파크가 평당 1억 원에 거래가 됐잖아요. 뭐 이렇게 상승가를 지금 찍는 그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죠?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축주택에 대한 희소성이죠. 지금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이런 지역과 대비해 보면은 강남 지역에 워낙 신축주택이 적다 보니까 그 희소성이 상당히 크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권에서도 한강 주변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물건들은 더 희소하다 보니까요. 그런 데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 올라갈 수 있는 건뭐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집에 지금 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을까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저는 투자 수요, 그러니까 투기라고 흔히 말하는 투자 수요성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보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단지들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건데 이런 단지들에 입주하고자 하는 나이들이 옛날과 다르게 뭐 5, 60대 이렇게 좀 노년층 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40대, 이제 아이들 키우고 육아하시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지금 가격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 희소성 상황에 이런 것들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두 가지를 파악해 보시면 결과를 쉽게 나온다 봅니다. 서울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나요? 예, 좀 높죠. 그냥 얼마나 더 오를지는 뭐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입지에 특히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런 입지에 신축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축 아파트조차도 뭐 신철도라거나 리모델링이라거나 아니면 또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아파트들의 지금 상품성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들보다 서울 지역의 호재가 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철도 새로 깔리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그렇고 뭐 리모델링 같은 것도 그렇고요. 다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신축 공급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축주택 선호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혜의 그런 조건들이 실제로 기존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도 함께 좀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남권 이외에도 다른 데도 그 상승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물론이죠. 서울을 보실 때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결국 모멘텀이죠. 어떤 호재성 이슈가 실제로 발현돼서 그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더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역대 뭐 최장 기간 상승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역대 최장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신축 공급이 서울에 지금 가장 적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셔도 이렇게 적게 들어온 적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줄어들 예정이고요. 80년대든 90년대든 2000년대든 계속 꾸준히 신축 공급이 들어와 줘야 시장에 그런 신축 수요를 맞춰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주택 가격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역대 최장 기간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 신축 공급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정부는 신축 공급이라는 방법을 3기 신도시 같은 방법들 위주로만 좀 끌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신도시보다는 도심 재생, 도심 재생도 흔히 말하는 뭐 그런
소규모 재생, 가로주택 정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면적인 주택 재건축 재개발 허용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평당 1억이 나왔는데 평당 얼마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아, 보세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어려운데 어디까지나 1억 원 시대가 개막이 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어디까지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희소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뭐그 가구 수도 소득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득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서울 주택도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늘좀 하고 싶은 쪽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들,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지역들, 물건들 다 평소에 고민 많이 하시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 최대한 자금 확보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은 베스트 케이스겠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최선의 결과 말고 차선의 선택지라도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분들은 뭐 여전히 로또성 분양들 많이 나올 예정들이니까 청약하시는 지내 좋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실수요자가 훨씬 더큰 플레이어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집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그냥 투자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서울에 많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지금 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셔도 답은 좀 쉽게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어떤 데에서는 이번에 1억 거래된 게그 지금 현재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래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항상 안 좋게 보려는 분들이 거래량 적은데 그런 얘기 하시는데 거래량이 적을 때의 그 가격 지표는 사실 대표성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 가격이 시장가를 대변하니까. 지금 말 그대로 굉장히 적은 거래 금액이 시장가를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거래량은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매물이 못 나오니까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이제부터 뭐 매매 잘 돼가지고 시장가를 설명한다 그런 방법의 해석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